이거 뭐 맛있겠습니까? 근데 끓이면 맛있겠죠? 끓여놓으면 맛있을 거예요. 뭐든지 끓이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촬영용 된장찌개를 끓인 거고, 나중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된장찌개를 이제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는 이 된장찌개가 아니고 실제 맛있는 된장찌개를 이제 배달해서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를 찾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젓가락으로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이분법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이제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제 어떤 주인공의 어떤 도구들의 의미를 내면적 갈등과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것이 메인 플롯하고 연결지어질 때 처음에 일관성 있게 이 젓가락이 어떤 용도, 어떤 내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품고 설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 이것이 끝날 때뭐 언밸런스 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전혀 다른 패턴이 가게 되면 이제 관객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소품, 내면적 갈등 이걸 좀 맞물려서 잘 쓰셔야 됩니다. 신넘버 6의 첫 장면은 이제 나쁜 도둑, 나두기 워밍업을 하면서 어떤 집을 털까, 이 집을 털까, 저 집을 털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도둑질할 그 집을 찾아 이제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나쁜 도둑의 캐릭터는 저번 시간에 신넘버 5때 얘기했듯이 사이코 같은 착한 도둑과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한이 맺힌 그 복수심에 차 있는 이두개,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과 착한 도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쁜 도둑이라는 캐릭터를 설정을 했고요. 신넘버 6의 첫 번째 이제 장면들은 신넘버 5하고 연결선상에서 이제 나쁜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 이제 나쁜 도둑이 들어갈 집이 이미 이상한 도둑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용 이제 사이먼 버거 무당벌레 편 말고 영화 편에서는 이제 좀 교차 편집이 좀 긴장감 있고 서스펜스 스릴러적인 어떤 이런 음악이나 효과들이 좀 많이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화분이라든지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미장센 이런 것들은 미술톤은 제가 다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집안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들어와서 뒤지다 거리다가 이제 냉장고를 발견합니다. 냉장고를 발견하는데, 여기 냉장고 안에 세팅 자체가, 이 냉장고는 저희가 이제 로케에서 미술톤을 따로 잡은 건 아니에요. 이 집을 이제 로케를 두달 정도 빌렸었는데, 제작비로 이렇게 빌렸었는데, 이 집에 들어갔더니 이 냉장고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에 불이 좀안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촬영 리허설 하기 전에, 이제 전기, 이제 주인집 사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전기를 살짝 고친 거예요.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전기나 뭐 이런 것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공사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전기도 넣고 선도 막 마치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끌어왔어요. 근데 보일러는 되지 않지만, 겨울이라 되게 추웠습니다. 추웠지만, 전기 좀 위험했어요. 좀뭐 스파크도 튀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조절해가지고 전기를 끌어왔고요. 이 냉장고 안의 신은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냉장고에서 처음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육개장 사발면, 상징적인 육개장 사발면을 품에 안고, 찾아서 품에 안고 북받쳐 오르는 울음,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 불러가면서 이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냉장고를 냄새 맡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된장 냄새,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그 된장 냄새가 나니까 다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그 소품들, 재료들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반찬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요 장면, 여기서 손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연기를 할 때, 이두기 연기를 할때 그냥 이렇게 잡아 빼는데, 그런 것보다 좀 동물적으로, 좀 히스테리적으로, 이렇게 좀 긁는 식으로, 벌레가 기어다니고 먹잇감을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좀 히스테리적으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이제 이상한 도둑이 벌레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 양식을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보면 잡아 끌죠. 이렇게 끌어서 쭉 끌어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제 전 시간에도 제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건달 숙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나쁜 도둑이 건달 숙소인지 모르고 집을 털러 들어왔어요. 뭐에 끌려, 이끌려와서. 이상한 도둑은 이제 엄마 냄새가 나는 어떤 여자를 비행해서 이 집을 찾아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림을 찾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왔고요. 이제 교차 편집한 이 나쁜 도둑은 이제 이 골목을 다니다가 뭐에 끌려가지고 이제 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된장을 찾는 장면인데 이 된장 종지나 이 안에 있는 된장 같은 것도 이제 다 세팅, 미술톤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상한 도둑이 이러한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나 과거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처음에 보시는 이제 관객들은 이제 이상한 도둑의 어떤 미스테리한 그리고 변태적인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혐오감도 있고 불쾌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가 점점 이제 흘러가면서 이상한 도둑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동정심을 이제 불러오면서 관객이 이제 이상한 도둑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죠. 왜 이상한 도둑이 저렇게 벌레 같은 사람이 됐고 벌레같이 저렇게 아픔을 담고 꾹 눌러왔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한 도둑한테는 육개장 사발면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아픔이 묻어있는 어떤 그런 의미고요.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렸을 때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이제 여동생 순이와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거웠던, 그러면서 육개장 사발면보다는 된장찌개가 오히려 더 엄마에 대한 사랑과 행복했던 시간을 더 극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소품이 이제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 서려 있고 품어져 있고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휴먼 드라마나 블랙 코미디나 액션 스릴러나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파급력이 있냐 없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된장찌개를 찾고 북받쳐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향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엄마 생각 푹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트가 들어가고 된장이 이제 되게 오래됐죠? 되게 오래된 된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에서 파는 어떤 그런 된장보다 오래된 된장. 좀 구수하잖아요. 요런 된장 색깔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이상한 도둑의 첫 번째 젓가락이 나옵니다. 이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 이상한 도둑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젓가락으로 엄마를 그리워할 때 육개장 사발면을 이 젓가락으로 먹었고 엄마를 찾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젓가락으로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이분법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이제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제 어떤 주인공의 어떤 도구들의 의미를 이제 내면적 갈등과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것이 메인 플롯하고 연결 지어질 때 처음에 일관성 있게 이 젓가락이 어떤 용도, 어떤 내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품고 설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 이것이 끝날 때 뭐 언밸런스 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전혀 다른 패턴이 가게 되면 이제 관객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소품 내면적 갈등 이걸 좀 맞물려서 잘 쓰셔야 됩니다. 리라이팅 작업 시나리오 쓸 때 리라이팅 계속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찍어서 된장을 찍었죠.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여동생을 위해서 되게 맛있게 끓여줬던 그 된장찌개를 이제 맛을 보는 거죠. 30몇 년 동안 엄마를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 커서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처음 찾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보면서 서러움에 북받쳐 치는 엄마가 눈앞에 바로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나이가 먹어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잠깐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아빠한테 너무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 우리 아빠는 이랬지 엄마는 이랬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살짝 스쳐 지나가듯 어떤 근데 하지만 이두가한테는 사랑이기보다 이미 이제 맺혀있던 그 한 버려졌던 버림받았던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를 어렸을 때 우리는 엄마가 행복했던 사랑했던 그런 평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향수에 젖어 들어가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이상한 도둑이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최고야 했던 이런 음성들을 플래시백 음성을 과거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돌아온 찍어 먹고 바로 이제 점프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시 냉정해지죠. 냉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이상한 도둑 된장찌개를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해요. 냉장고 속에 있던 것들을 재료를 끄집어 와가지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끓여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자체의 행위는 엄마를 꼭 찾겠다 그리고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진보적인 이상한 도둑의 행동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제 문을 쓱 밀고 엄마가 끓여준 냉장찌개가 최고야 그러면서 들릴랑 말랑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살짝 이렇게 혼란스러운 음성이 보여지고 그런 이상한 도둑이 이제 된장찌개를 이제 해먹는 모습인데 뭐 요리를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가지러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 끓인 게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빨리 이상한 도둑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모든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연출을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요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연기를 해줬으면 바랬죠. 이거 막 잘라버리죠. 막 잘라버려. 버섯을 고르는데 되게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자 자폐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질서 원칙 흐트러지는 것을 조금 정렬 이런 이미지 이런 강박관념 이렇게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칼 위에 버섯 3개를 올려놓는데 여기에서 살짝 이제 이상한 도둑이 방구 끼는 소리를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음식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방구를 끼고 아무튼 이상한 도둑의 요리하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동물적이고 벌레적이고 정신병적인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가 다 된 거죠. 요리가 다 됐을 때 된장찌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거 뭐 맛있겠습니까? 근데 끓이면 맛있겠죠. 끓여놓으면 맛있을 거예요. 뭐든지 끓이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촬영용 된장찌개를 끓인 거고 나중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된장찌개를 이제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는 이 된장찌개가 아니고 실제 맛있는 된장찌개를 이제 배달해서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된장찌개를 육개장 사발면과 함께 혼합해가지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는 거. 그러니까 육개장은 이상한 도둑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 폭력으로 해서 엄마가 집을 뛰쳐나가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여동생만 데리고 이제 도망가려다가 이상한 도둑을 보고 그냥 이상한 도둑한테 사발면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밥을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아들을 버리고 가는 그런 의미고요. 사발면은 그래서 이상한 도둑한테는 육개장 사발면이라는 것은 배신감, 뒤통수, 그리고 아픔, 그리고 충격, 어머니에 대한 원한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순이와 엄마가 끓여 여동생과 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상징적인 그래서 이 두 개가 혼합돼서 이제 그런 모든 감정들을 먹어치우는 장면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과 된장찌개로 이제 한 대 섞어가지고 막 먹는 허겁지겁 먹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영화를 연출할 때 주인공의 행동들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소품이 어떻게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캐릭터 창조할 때 캐릭터가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장애를 넘고 메인 플롯의 스토리를 이끌어갈 때 전개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녹아들어갑니다. 캐릭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감안하시면 돼요. 특히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가 이제 장면이 끝납니다.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신 넘버 7 여러분들한테 제작기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 전용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제작기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나 연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고 무료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